총리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부의 입장은 전 정부의 입장과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고 또 국제사회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이러한 검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동안에 쭉 촉구를 해왔고요. 사실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한다든지 국제사회의 과학적, 객관적 검증을 촉구한다든지 하는 기본 입장은 현 정부 입장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2021년 4월 19일 날 반대를 한다기보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일본에게 줄기차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라. 또 그러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를 해달라. 두 번째는 우리 정부와도 사전에 협의를 좀 해달라. 그리고 끝으로 IAEA의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또는 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또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윤석열 정부도 이러한 그 큰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저는 올바른 방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러한 것들이 좀 더 확실하게 실현되도록 여러 가지 시찰단도 보내고 또 관련 기관들과 교류하고 또 필요한 정보도 얻고 IAEA의 이런 모든 그 조사에 직접 참여하고 또 그분들과 같이 그 시료를 우리나라에서 IAEA의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참여해서 지금 검사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앞으로 계속 지켜나갈 것이고요. 앞으로의 이러한 그 후쿠시마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은 IAEA와 같은 국제기구 또 전문가들 또 우리의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그때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지금 와서 후쿠시마 이 문제를 가지고 괴담을 앞서서 퍼뜨리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다 죽인다는 식으로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민주당이 과거에도 국민의 건강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거짓 선동으로 괴담을 퍼뜨려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 사실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는지요? 네,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민주당의 일이었는지는 제가 좀 명확치 않습니다. 많은 당시의 시민단체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특히 광우병과 관련된 대단히 비과학적인 그런 정보를 가지고 굉장히 우리 축산업계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친 그러한 그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광우병 괴담 때 또 성주 사도 괴담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선동하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지금 미국산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로 인체에 영향을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선동이 전부 거짓으로 판명됐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반성 안 합니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는 일은 모두가 이런 식입니다. 총리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광우병 폭동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중에서 이번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에도 참여하는 195개 단체들이 똑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정교조, 진보연대 등에서 똑같은 단체들이 대거 참여해서 괴담을 퍼뜨리고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우병 폭동을 일으켰던 그 단체들이, 당시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그 단체들이 다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과학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과 동떨어진 이런 과학의 근거를 두지 않은 이러한 그 서의사실의 유포,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는 그 당사자들, 이 경우에는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을 아마 힘들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더 공고히 다져야 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모두 과학적 바탕 위에 우리의 논거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국제기구와 협조하고 또 관련되는 여러 단체들과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 사실이 없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해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선동이라고 비난을 해도 그거는 별로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무책임한 괴담 살피하고 선동하는 데 대해서 나중에 이것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반드시 이게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과거와 같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어물쩡하게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민주노총, 건설여조,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단호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단체들이 지금도 다시 나서서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면 모두가 다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사실이 있으면 다 처벌해야 되고, 앞으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를 지나친 그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서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이거는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정인을 거론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형사상 업무방해나 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년간 모든 민주당이 국민께 사죄를 하거나 반성하기는 그냥 온갖 괴담으로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책 보고서에 있는 그대로 반일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려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이른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이른다고 해서 후쿠시마 코인 투기자가 더 커질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다고 해서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죄가 묻히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괴담을 전파해서 국민을 속이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못된 습성을 가진 민주당이 또다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거짓 선동을 계속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거짓 괴담과 선동으로 나라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서
정거를 확보하고 지휘 고하를 명령하고 이번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서 다시는 이런 못된 짓을 되도록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석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